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삶의 지침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엉뚱한 길로 걸어갔는지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이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삶의 길로 걸어감으로 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또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후손이 한 300여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유대인 그리고 반외국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혼혈족들인데 유월절 전통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가죽을 전부 벗기고 그리고 그 가죽을 다 벗긴 피가 뚝뚝 흐르는 양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하얀 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 양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 양을 막 칼로 찌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막 칼로 찌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유월절하고는 아주 다릅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형태로 이분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죠. 이분들 사진을 제가 한 석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양을 끌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양을 저렇게 가죽을 벗겨서 지금 매달아 놓은 모습인데 사진이 아쉽게도 석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래 받았던 사진에는 바로 저 양을 벽에 여러 마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찌르는 사진까지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사하면서 또 저 사진이 벌써 한 10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베들레헴 근처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후손이 있다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가 듣고 진짜 베들레헴 근처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고 찾아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갔더니 유월절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설교 값입니다 하고 저한테 사진을 사실은 한 20장 정도 보냈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성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꺼내보니까 요 석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갔던 한국인 선교사가 저 예식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 리더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유월절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또 마지막에 양을 막 칼로 찌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르겠다. 그냥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한다. 그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체포가 되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것도 다락방에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음이 비장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이 만찬을 구약시대에 해왔던 유월절 예식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 형태로 지금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은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하셨던 성찬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도 큰 빵을 식사가 될 수 있는 빵을 나눠주셨고 포도주도 눈물방울만큼 주는 게 아니고 잔에다가 꽤 많이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잔을 또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셨던 그 빵과 포도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그날 밤에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걸 긴 시간 동안 진행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예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무치게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여러분 이 유월절의 시작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집트 고센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집트 땅에 가서 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야곱 일가 7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노예가 되고 맙니다.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많게 계산하는 사람은 한 300만까지도 잡는데 이런 수의 노예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홉 번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내린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도 장자인 셈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들도 맨 처음 난 새끼를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그날 밤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 재앙 때문에 이집트가 눈물바다가 되고 바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 노예에 끌려가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에게 광복의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 피를 전부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내놓아라. 하나님이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수십 년을 다 일했던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해서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한 주간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리고 또 성전으로 나아가고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던 그 유월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유월절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평생 동안 성전에서 뭐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으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성경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진리에 좀 무지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2, 300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따로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도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 전통이 지금 2000여 년 지나오면서 이런 이상한 전통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 양을 보면서도 그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그 양을 칼로 찌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외치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깊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파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세 종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가 붙어있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수가 자기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먹고 사는데 매달려서 하루하루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소위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돈을 위해서는 팔아버릴 수 있는, 교회를 팔아넘길 수도 있는, 신앙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이런 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유월절에서 확인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이런 이상한 잘못된 사이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 포도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왜 그랬던가,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성찬식의 의미가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평생을 그 잔과 그 떡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걸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게 바로 내 죄값을 대신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게 내 죄값을 대신한 죽음인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할 길이 없는데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내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뭐냐? 유월절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죽어버린 그 옛사람 대신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내 속에 그 옛사람이 죽은 것 같지가 않다. 한 반쯤 죽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기회만 되면 꿈틀거리고 살아나서 나를 덮친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을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이고 그저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그게 죽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나 이제는 죄를 피해 다니는 죄인이요 내가 죄를 범해도 그 죄가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사함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죄인, 죄를 피해 다니는 죄인 그러나 이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 그 죄 속에서 그냥 죽어가면서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죄인이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죄에 대한 그 설명이 수십 년을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반쯤 죽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 말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옛사람 말입니다. 그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가면서 장성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 아이같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옛날 죄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옛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고 새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고 그 죄와 씨름하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도 결국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옛사람이 반쯤 죽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같은 느낌은 그건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연약해서 생기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서부 아프리카가 비상입니다. 제가 두 주간 전에 남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럴 때 아프리카를 뭐 하려고 하냐 그러신 분들도 혹 계셨을 겁니다. 근데 뭐 전혀 서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는 전혀 상황이 달라서 공항에 들어왔을 때도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걸 보고도 아 남부 아프리카군요 들어가세요 막 바로 그렇게 프리패스를 시켜주는 걸 봤습니다만은 이 에볼라라고 하는 병이 참 치명적인 것은 지금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지금 치사율이 뭐 90%다 80%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이 벌써 수천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는 한 두어 달 전에 들었지만은 사실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가 작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퀸트 브렌틀리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병이 지금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이 의사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의사라면, 내 자식이 그 의사라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것을 찬성했겠습니까?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만약 제 자식이나 우리 교인이 누가 들어간다면, 일단은 말리는 말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해 7월 23일 그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이 에볼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을 1년 동안 했는데 7월 23일 날 이 켄트가 에볼라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분을 도와주시라던 또 다른 간호사 선교사가 있어요. 낸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사람도 감염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은 미국에 두고 자기들만 이 서부아프리카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켄트 브렌틀리가 에볼라에 당신이 감염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수년 전에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이게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가 한 말입니다. 이 두 분이 바로 지난 5일날 미국으로 실려왔습니다. 특별기편으로 아틀란타에 실려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두 분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에볼라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멀쩡한 의사 간호사가 거기에 가서 일하다가 감염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거기 치료받고 있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자아도취와 소영웅주의에 빠진 자들이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미국만 해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장이 있는데 왜 서부아프리카까지 왜 에볼라가 있는 거기까지 갔느냐 이런 비난이 빗발치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왜 갔느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해서 갔다. 낸시라고 하는 분도 CNN에서 본인이 직접 인터뷰하지 않고 남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남편이 내 아내가 서부아프리카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의료 선교사이긴 하지만은 또 의료 선교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원하신다. 그게 에볼라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친절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좀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죽어버린 옛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버린 옛 사람은, 지옥 갈 옛 사람은 내 몸 편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불편해 하면서,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돈을 틀어가면서, 심지어 목숨에 위협이 있는 그런 곳까지 내가 간다? 옛 사람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을 때 그 새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지금 이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사랑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그리고 이 예식을 행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사랑 없는 세상에 너희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내 제자로 살아야 한다. 바로 그걸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월절 음식을 계속해서 너희가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유월절 예식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까지 중단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짐작컨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유월절 음식도 먹고 성찬식도 행하고 평생 몸에 배워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했던 일들을 당장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피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끼어서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에게 피 제사를 드리라고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할 것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였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사도들이 함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약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 율법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사도들이 신약교회 안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로마에 세워진 교회, 갑바도기아에 세워진 교회, 다른 이방 땅에 세워진 어떤 교회에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이런 예식으로 구약이 신약 안에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피제사가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구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빛 속에서 다시 해석되는, 그럴 때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월절 음식이 아니고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교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든 안식일이건 음식구별법이건 할례법이건 사랑이 만약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문자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사랑을 행하고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 하나 혹은 내 가정 하나 먹고 살만하니까 막 큰 병 없이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예, 감사하셔야죠.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뭐 무탈하게 가족들이 큰 병 없이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을 가지고 형성한 내 가족들 안에서 있는 그 정도 개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국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놓고 내 필요처럼 아파하고 내 필요처럼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나눌 게 있으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눌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유월절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빵과 떡은 자는 내가 함께 나누어 먹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 한 푼 나누어 써본 적이 없다.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담겨져 있는 그 유월절 음식을, 성찬식을 내가 제대로 참여한 사람이라면,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내가 조금 시간이 있는데, 내가 재능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좀 써볼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신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씨앗이 그 속에 있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와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옛 사람을 넘어서서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 자연스러운 행로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에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다 굶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런 때가 아닌데 우리 교인들 중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나 평원재기들이 잘 살펴서 조용히 굶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병이 들면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야겠지만, 뭐 수백만 원 드는 수술비를 다 대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진료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교는 몰라도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까지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뭐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고등학교에 등록금 정도까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먹을 거 입을 걸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빈손으로 떠날 건데, 뭐 내가 자녀 양육하고 이제 할 만큼 하고 그걸 또 뭐 나누어주고 어쩌고, 그것보다 유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 그게 유산 남기지 않는 운동의 취지였습니다. 뭐 자식한테 뭐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이 적어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냐?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어떤 분은 내가 내 아이를 전셋집 하나 얻을 정도 도와주는 것까지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좀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갖도록 내가 그 정도까지는 나는 돕는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사회를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을 그동안에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또 유산을 아예 안 남긴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한몫 드리기 운동, 이런 걸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몫은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유산을 남길 때 딸은 유산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다섯이면 6등분을 합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12이면 13등분을 합니다.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두 몫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이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내가 자식이 셋이다, 그런데 이 셋을 키운 다음에 뭐 내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이 사회를 위해 쓰겠다,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애가 셋이다 그러면 내 몫을, 하나님 몫을 하나 더 뗀다는 겁니다. 내가 남긴 걸 네 등분을 해서, 아이가 둘이면 세 등분을 해서, 이건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둘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준다,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입니다. 뭐 이건 무슨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뜻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생을 잘 정돈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마라톤 법인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이게 옛날 샘물교회를 중심해서 성남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아직 우리 동백 용인 지역에는 제대로 아직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마라톤 복지법인이 장애인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이어갈 겁니다. 지금 먼저 시작한 게 아래층에 있는 올카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올카페는 샘물교회에 있는 올카페하고 다릅니다. 이 올카페는 앞에 여러분 써놓은 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뭐 커피며 뭐며의 그 메뉴들이 있는데 그게 돈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1층에 있는 이 올카페는 우리 학교의 장애인 학생들의 직업훈련소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커피값 2,000원, 3,000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 우리 학교 학생들, 외부 장애인들까지는 아직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공짜로는 못 주고 그 일도 하고 또 커피가 계속 뭐 또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기부하는 형태로 2,000원, 3,000원을 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카드 계산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뭐 여러분에게 내가 쏘겠다 해가지고 여러 잔을 샀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낭패를 겪었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걸 좀 더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절대 다른 뜻은 없고 뭐 이거 카드 혹시 안 쓰고 그래가지고 뭐 돈 뭐 세금 작게 내고 혹은 뭐 카드 수수료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그 영업하는 장소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장애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겹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겨야 할까? 그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들을 섬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지법인까지 주셔서 또 샘물교회에서는 그 복지법인 그 활동을 박목사님 없으면 우리가 감당 못한다. 박목사님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귀한 걸 날 보고 가져가라 그러냐. 샘물교회가 그냥 해라. 여기에서 만든 건데 뭐 활동이 많고 돈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목사님 없으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도와줄 거다 해라. 그 다음에서 안 된다. 목사님이 가지고 가라. 마라톤하고 사랑마로 돈 많이 들어가는 걸 목사님이 가지고 나가서 여러 교회 목사님 보고 여러 교회가 들어와서 도와주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나가서 하시라. 그래서 제가 당회록에 기록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샘물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투자를 해서 시작한 건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박 목사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부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사랑마루에 한 달에 두 번 봉사 간다 그러는데 교인도 몇 되지도 않는데 뭘 한 달에 두 번이나 가냐 한 번만 가지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을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쯤만 나와주시면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네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가 사실은 복을 발로 찬 겁니다. 어제 아노님들이 가져 나오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러고 예 그러면 가지고 나와서 내가 여러 교회들하고 함께 이 일을 하지요. 그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겨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룟 유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이 길에서 벗어났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못된 놈. 지옥불 속 지옥에 뭐 여러 청이 있는데 단테 신곡에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이 1층, 2층, 3층 여러 청이 있는데 맨 아래층에 두 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고 하나는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하고 죽인 브루투스라는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마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가 천하의 역적으로 기억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뭐 브루투스가 아니라 이완용이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느낌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건데 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못된 놈이
가론 유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우리도 쉽게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오판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론 유다가. 멍충이가 아닙니다. 회개를 맡긴 거 보면, 여러분, 회개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정확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세심하게 이 돈 관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는 회계를 맡기면 잘 못합니다. 대충대충 하고 영수증도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뭐 대학 때부터 저한테 회계하라 그러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차라리 회장을 해라 이러지. 여러분, 가론 유다가 회계를 맡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세심하고 정확하고 머리도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작당을 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넘겨보고 찾고 있나, 이런 상황에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돈이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돈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결코 특별하게 나쁜 놈이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나쁜 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삽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칫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돈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돈이 가장 센 거니까 자꾸 돈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지적인 호기심입니까? 쾌락입니까? 성진입니까? 출세입니까? 육체의 건강입니까? 몸만 건강해진다면 못할 짓이 없다. 예, 건강하셔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죄의 의미를, 죄 사함의 의미를, 죄를 이긴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옛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